강남 뉴디자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18 친환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2018 청소년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태풍 솔릭 대비 재해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다섯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갑자기 가을이 찾아왔죠. 급격한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 탓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환절기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가벼운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8월 다섯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의 뉴디자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갖고 강남구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디자인은 내적인 혁신과 변화의 가치부터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지난 27일 뉴디자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민선 7기 정책 비전 제시, 핵심 과제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강남구가 27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현장활동가 등 5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위원회는 밝은 미래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국민행복위원회, 감동행정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분과일을 지원하기 위한 뉴디자인 추진반도 운영합니다. 각 위원회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및 SNS 등을 활용해서 민선 7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구 행정조직과 협업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10월 18일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111년 만에 폭염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018 친환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일원 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친환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친환경 페스티벌은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주민 참여 행사인데요. 강남구 길거리 공연단의 비보이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일부 기념식에서는 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 UCC 포스터 글찍기 대회 입상자 시상, 축사, UCC 수상작 상영 등이 이어졌습니다. 메인 행사인 2부에서는 주민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부스들이 마련됐는데요.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부대 행사와 환경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로 주민들이 친환경 녹색 생활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청소년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세곡중학교에서 2018 청소년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청소년 힐링 콘서트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진로 상담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행사인데요. 콘서트는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멘토 힐링 특강, 청소년 고민 토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그맨 조우용 씨가 사회를 맡고 개그맨 박지선 씨가 멘토로 나서 나는 내가 참 좋다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태풍 솔릭 발생 시 다각적인 대비를 했는데요. 이에 지난 23일 구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재해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3일 구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재해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풍수에 대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내 수해 취약 지역 안전조치 강화, 독거 어르신 등 수해 취약 가구 사전 점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등 철저하고 빠른 후속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재난재해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라며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남구만의 근본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 솔릭에 대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귀성길, 즐거운 명절 연휴를 위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가오는 9월 14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소모품 무상 제공 및 간단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자동차정비팀으로 문의 바라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매년 학교로 찾아갔던 세계문화의 교육이 올해부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좌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가오는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마사의 청담문화공감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9월 1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실크로드 국가의 이색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 친목 활동 편의와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과 유휴 공간을 개방합니다. 개방 기간은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구민회관 등의 시설이며 시설 내 개방 공간은 강당, 회의실, 취미교실, 전시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또는 해당 공공시설에 전화로 예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랑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현충관에서 열리며 소프라노 이명열, 가수 라니, 국악가수 이발근, 소프라노 유지한, 바리톤 오성준 등 많은 분들의 협연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 수준이 하위 90% 가구라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니까요.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5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